얘들아 출근하자. 윤호상의 취업 약속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아, 우리 홍선혜 씨도 이런 걸 하는군요. 예. 자, 인사 PR 연구소 윤호상 소장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열심히 다니고 오늘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또 고물 이렇게 하나 옆에 이렇게 또 예, 데리고 오셨어요. 시선을 좀 분산화시키기 위해서 좀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장님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 통해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별난 면접 정복하기. 네. 오늘의 주제네요. 네. 자, 요즘 뭐 취업시장 분위기가 스펙 중심 선발을 이제 반성하면서 실무형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 중에서 가장 주목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는 기존 채용 형태와 다르게 이제 파격적인 모습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펙보다는 스토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학력이나 가족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고 네. KT나 SK, 현대차 같은 경우는 채용 설명회에서 5분 PR을 통해서 서류 전형을 면접시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K그룹은 바이킹형 인재 선발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오디션형 인재 선발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스펙보다는 좀 스토리 중심으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5분 PR을 통한 서류 전형 면제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요즘 유행하는 면접 유형도 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뭐 압박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 이런 게 한때 좀 트렌드였던 때도 있었잖아요. 요즘은 어떤가요? 실제 면접 자체가 이제 과거보다는 중요성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서류 전형의 합격자를 조금 더 과거보다는 증가시킴으로써 네네. 직접 면접을 통해서 숨은 잠재력과 역량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좀 획일적이던 토론 PT 면접에서 벗어나서 좀 기업마다의 각각 별난 면접 전형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 별난 면접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특이한 면접 방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신문 보니까요, 팔도에서는요 라면을 먹는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런 면접이 실시되는 겁니까? 이거 제가 가면 100점이거든요. 네, 실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이제 팔도에서는 시식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시식 면접. 예, 라면 제품을 시식한 후에 맛 평가와 개선점을 제시하는 면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맛의 평가와 시식에만 초점이 아니고 지원자의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좀 까다로운 면접.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뭐 면접 당시의 고민을 즉흥적으로 하기보다는 미리 본인의 관심도나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좀 본인의 기호보다는 대중성이나 시장성에 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미리 준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팔도 이외에도 이제 식품 업계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데 네. 샘표 식품의 경우는 요리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이 면접을 10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식품 회사 직원이 주부의 마음으로 요리를 통해서 주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네. 단순히 연구 개발이나 뭐랄까 상품 개발 직원이 아니고 일반 사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4, 5인이 한조가 되어서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테마를 설정해서 요리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면접의 이제 핵심 평가 요소는 이제 네. 맛보다는 창의성, 팀워크, 리더십 이런 지원자 역량을 파악하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 요리의 맛 자체도 조금 창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면접은 엄밀히 말해서 팀워크에서 좀 솔선수범하는 것을 좀 주의를 깊으셔야 되고 컨셉을 정한 후에 좀 전체적인 방향성을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게 필요한데 기존의 네스피보다는 좀 차별성인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체력적인 안배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식 면접이나 요리 면접 아무래도 식품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면접 전형들도 좀 인재를 선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특이하게 인상 깊게 남았던 면접 중에 하나가 등산 면접이거든요. 산에 올라가면서 면접도 보나 봐요. 실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게 실제 무슨 면접이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 네. 이 등산을 통한 극기 훈련이나 조별 과제 수행은 이제 신입사원 면접 전형 이전에 이미 신입사원 교육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등산 면접을 실시하는 회사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아웃도어 제조 회사인 블랙약과
전혀 산과 영양성이 없는 과자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크라운 혜태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블랙약과의 경우는 산행 면접이라는 표현과 함께 이제 산을 직접 찾아가지고 텐트를 설치하고 다양한 조별 과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신입 사원의 태도나 도전 정신, 그다음에 조직 접합 등을 검증합니다. 특히 이제 각 포스트에서는 퀴즈나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제를 제시해 주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행동보다는 조별 팀워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사였다가 이제는 적과의 동침을 함께 하고 있는 크라운 혜태제가는 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등산 면접을 과거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 이제 크라운 혜태제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지키는 3봉법이라는 게 있는데, 같은 산을 3번 이상 등정하여 최소 1000m 이상을 등반한다는 건강관리 비법이 있고요. 특히 이제 혜태제가를 당시에 인수할 때 노조의 극한 반발을 정면으로 돌파한 윤영달 회장이 스킨십 강화나 소통의 경영으로 등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신입사원 면접 전형에도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라운 혜태제가는 매주 전 직원이 등산을 하고 있고, 등산 모임을 전담하는 전담 직원도 있기 때문에 등산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 신입생의 도전 정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산 면접이 크라운 혜태제가에는 다른 회사와 다르게 기본 체력이나 인성을 동시에 평가하게 되는데, 약 4.5km의 거리를 50분 내에 주파하는 것뿐만 아니고 정상 등반 후에 조별 미션이나 장기 자랑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네. 실제 이 등산 면접 기본 체력이나 인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인성 부분에서는 인솔자와 그당 사담, 잡담하는 것까지 채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럼 윤영달 회장은 좀 스스로 쉬지 않는 시간 단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분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밝은 인상, 긍정적인 마인드, 짧은 대화라도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등산에 대한 체력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복장, 배낭, 등산화 등을 사전 준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말도 하면서 계속 웃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그 등산하면서 많은 걸 평가하나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혜태제가 같은 경우는요, 이 등산 면접 외에도 아주 독특한 뭐 면접 방식이 있다고요? 네, 이제 크라운 혜태제가가 또 다른 독특한 면접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서 토론 면접입니다. 독서 토론 면접은 실제 이제 크라운 혜태제가 내에 다양한 독서 커뮤니티의 장점이 집중되어서 지식 경영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데요. 이 방식을 오히려 신입 사원들 채용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독서 토론 면접은 식품이나 마케팅 관련 도서를 중심으로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비롯해서 제품 개발에 응용 방법, 실제 실무에 적용한 방법 등을 6명이 정도가 다양한 의견으로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론은 각종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면접이 되는데, 지원자의 논리성이나 팀워크, 상황 판단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독서 토론 면접은 음료라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좀 빠르게 핵심 사항을 파악하는 속독 능력이라든지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이 좀 선행되어야 할 거고요. 답변 자체도 단순히 느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입사 후에 실무에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대안을 먼저 찾아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지엽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각도로 책의 내용을 접근하셔야 되고, 다른 지원자와 조금 다른 답변을 찾아가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서토론 면접은 왠지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시행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은 안 하나요? 실제 이제 보편적인 면접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 KB국민은행의 경우도 유사한 방식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는데 KB국민은행은 실제 도요다의 T자형 인재에서 벗어난 통섭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채용 절차를 좀 더 수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인문학적 소양을 겸비한 통섭형 인재, 뭐 실질적인 인성과 소양 위주의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독서 토론 면접을 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전에 입문 분야에 대한 베스트셀러의 서적 리스트를 배부하고 그 부분을 면접에서 심층적인 질의응답이나 지원자의 자유로운 토론을 실시하면서 검증하고 있는데요.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작년에 이미 인문학의 다양한 서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주요 및 핵심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만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키워드 중심으로 좀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라면 혹 시식 면접 그리고 저 등산 면접 예 혹시 또 다른 별난 면접 있습니까? 실제 이제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 기업인 SPC 그룹은 네. 실제 맛과 향을 그 검증하는 관능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능 관능이요? 효용 자체가 조금 그렇지만 예. 이 관능 면접은 시료의 단맛이나 쓴맛, 신맛, 짠맛을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고 소금물의 농도, 강도 비교, 그다음에 다른 맛 고르기, 과일 향을 맡고 있는 무슨 과일 향을 알아내는 것들이 면접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면접 자체가 이제 좀 1차 면접 이후에 주관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흡연이나 과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관능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네. 맛을 평가를 하는 그러네. 거군요. 네. 네, 후각과 미각을 좀 보는 건데 자 연기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 연기를 요구하는 면접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딘지 네. 궁금한데요. 뭐예요? 네. 네, 단순히 이제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면접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을 해보는 면접도 있습니다. 실제 이제 롤플레잉 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웅진그룹을 비롯해서 신한은행, 외환은행, 그다음에 주로 다른 기업도 자주 활용하는데 이 부분은 대표적인 게 실제 면접관이 고객 입장이 되어가지고 실제 그 지원자들이 그 고객을 설득하는 부분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면접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좀 직원이라는 입장으로서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접근해야 되고 가끔은 압박 면접 멘트로 진화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이 롤플레잉 면접에서는 유사한 대응법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러니까 뻔한 대응법으로 가기 때문에 좀 다른 지원자와 반대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들, 그 다음에 좀 힘들지만 조금 이제 중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실제 업무 매뉴얼을 기준으로 좀 대응을 준비를 하라는 조언도 있지만 이 면접 자체도 정답을 요구하는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식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 금융권에서 직접 이렇게 판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실제 맞습니다. 그 노플레잉 면접의 대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KB국민은행을 비롯해서 외환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세일즈 역량 면접이란 겁니다. 특히 이제 은행이 구조조정이 끝났고 영업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네. 실제 행원이나 텔러들에게 이 면접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순히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지원자들은 너무 접근을 하는데 실제 단순히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고객 접점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이런 데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본인의 창의적인 태도나 말투를 보는 것을 검증하기 때문에 뭐랄까 좀 너무 원론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재밌는 유머와 위트를 섞어 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참 중요하게 대두되는 역량 중에 하나가 협상 능력이잖아요. 그럼 협상 능력을 보는 면접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상반된 입장의 이해관계를 협상하는 그런 면접이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실제 이제 CJ그룹과 외환은행이 대표적으로 협상 면접을 합니다. 네. 외환은행의 경우는 은행과 ATM 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에 상반되는 입장을 주고 여기에 대한 협상을 하는데요. 실제 각 과정별로 일정 점수를 주고 일정 중간중간에 일정 점수 를 주게 되는데 그리고 지원자들이 이 점수에 너무 현혹이 되는데 이 점수와 실제 평가 점수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협상이라는 것에 본연의 목적이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자신이 이기려고 하는 유리한 조건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고 장기적으로 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이끌어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네. 자, 오늘 아주 별난 면접들을 만나봤습니다. 윤우상 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별난 면접이 엄밀히 와서 구직자들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 구직자 입장에서 왜 이런 것까지 면접을 하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각각의 면접은 기업이 실제 지원자들에게 업무 상황에서 반드시 지니어야 될 기본 인성이라든지 역량, 상황 대처, 그다음에 업무 전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다양한 면접 방식을 좀 확인을 하시고 다른 지원자와 좀 차별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고요. 가장 먼저 정답, 교과서적인 답변은 원천적으로 제외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각 기업들의 별난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각 면접법 별로 대응법을 좀 잘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